이게 저 침판이었구나.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 재미없으면 자라. 제가 1급 정교사거든요. 1급 정교사의 자존심, 재미없으면 자라. 난 2급이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작년에 노래, 이제는 저는 이번 여행에 가서도 그래. 가이드와 교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좋은 가이드와 좋은 교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걸 여행 내내 이렇게 좀 관찰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주 낯선 새 세상을 아이들에게 익숙하도록 안내해줘. 우리는 애들에게 너무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인식해줘. 지식이 널렸어. 왜 우리 교사가 지금 힘드냐면 인터넷 인강이 다 있어. 뭐 관계 모든 게 다 있어. 지식이 널브러져 있어. 그러니까 애들은 지식에 지쳐 있어. 이 익숙한 이 지식의 세상을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장치로 하나가 노래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 수동태 창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수동태 창가 모르셔요? 거봐 비포 앤 애프터라니까 유튜브에서 수동태 창가로 검색해. 그리고 당장에 수동태 창가가 얼마나 애들한테 맥히는가. 제 졸업생들은 송영호 이름은 몰라도 수동태 창가는 알아요. 한번 틀어보세요. 유튜브에서 수동태 창가. 재미없는 설명 이지의 문법 시간 네. 이것의 이제 구체적인 정보는 이티송쌤에 가셔서 검색자, 이티송쌤 검색창에서 수동태 창가 이렇게 검색하시는 애들하고 수업한 화면이 있어요. 이티송쌤 카페, 네이버 카페에 가서 수동태 창가 검색하시면 애들하고 같이 했던 애들이 보고 수업했던. 어때요? 수동태 창가. 간단하고 재밌어요. 간단하고 핵심이에요, 핵심. 거기 2절, 애들이 수동태를 공부할 때, 고등학교 애들도 마찬가지고, 비동사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비동사를 어떻게 해라? 옛날 박남정의, 시제는 위를 봐라, 원래 문장을 봐라. 원래 문장이 과거면 비동사도 과거고, 원래 문장이 현재는 얘도 현재다. 시제는 위보고. 예.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정해지죠. 그 다음에
단수복수. 이제마 이건 뭘 보고? 바뀐 주어. 수는 옆 보고 짠. 이게 교직 33년의 노하우예요. 이거를 핵심을 정확하게 핵심을 찝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 애들이에요. 하반 애들이 아니에요. 상반 애들이 막 찾으러. 그냥 복잡하고 한 것들이 이 한 몇 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목포 참가는 작년에 회신장인데 목적격 보호에 준동사가 왔을 때 이게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노이로제가 걸려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 문제. 원형 부정사가 온다. 이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고3이 돼도 헷갈려. 준동사에 과거분사가 왔어. 과거, 목적격 보호에 과거분사가 왔어. 왜 과거분사가 왔냐? 앞에 메이크인데 고3이 돼도 이해. 그래서 중2 때부터 아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명쾌하게. 그래서 수업할 때 이거 설명을 5분 이상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는 어떤 관계야? 주어와 수어 관계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목적어를이라고 하면 답이 꼬여. 목적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능동이면, 능동은 뭐냐? 수동태 참가에서 이미 배웠단 말이야. 능동은 뭐예요? 하다, 했다 할 때 능동.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다, 뭐뭐 했다면 뭘 써주는 거야? 뚜루루. 뚜루루. 이 뚜루루 애들한테 인기 폭발해. 투단을 동사원형 안 해. 뚜루루. 미래를 향해서 따라. 뚜루루. 투부정사는 용법이 너무 많아. 기억할 수도 없으면. 미래를 향해서 쏘는 거야. 그런데 수동이면, 뭐뭐가, 수동은 뭐야? 돼지, 밭이, 당. 돼지, 밭이, 당, 수동태. 애들이 이미 배웠던 거야. 되다, 지다, 받다, 시다, 당하다 하면 뭐가 뭘 써야 돼? 물 것도 없어. 과거 분사 소지. 2절. 그런데 능동의 관계에 있는데 지각동사는 make, have, let. 시 만약에 올 때는 이것도 고심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지각동사는 다나. 뭐 그 침절 5절부터 다 지각동사. 그러니까 그거를 묻는데 나열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지각동사라고 해놓고 사역동사라는 말을 일부러 안 썼어요. 왜? 딸랑 사역동사가 몇 개뿐이야. 메이크해블렛이야. 그 다음에 뭐 준사역동사. 기다리는 노래 쓰지. 툭 빼고 알라. 그리고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여기 왜 투가 빠졌을까? 맞추면 요즘 아이스크림 맛대. 거기서 뽑는 데 쓰는 거. 아. 저기 투가 왜 빠졌을까요? 네? 생략, 생략이 왜 생략? 어? 비슷한데? 급하니까, 사람들이 급해. 아, 행동을 봐. 투홈이라고 그러면 또라이 소리죠. 다 모두가 뭐라 그래? 모험이라 그래. 왜? 지금은 가야 빨리 시작해. 시키는 사람이. 원래 모투홈이 모험된 거하고 지각동사 메이크업을 낸 다음에 투를 빼는 거가 원리가 똑같아. 경제성이 어디 카나미. 귀찮아. 눈 뜨면 하는 일이 보는 일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거야. 하루 종일 하는 거야. 익숙하게 하니까 후가 귀찮아지는 거야. 또 메이크업 엄마가 나만 보면 맨날 시키고 뭐 하라 그러고 이러신다. 그래서 이 경우에 투를 더 이상 아무도 쓰지 않다. 증거. 원래 투가 있었다는 증거. 원래 투가 있었던 친구. 원래 투가 있었다. 준사동사 아니고? 수동태. 그렇지. 이 증거가 뭐야? 저거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만들냐? 뭐가 되살아나? 증거죠. 이거는 학급 청소를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씩 사줘. 번호에 붙여가지고 자기 책상 밑에 각자가 쓰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청소 중에 미술 선생님이 그런 아이디어로 이걸 학생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고3은 청소 시간이 없어. 휘 한번 보고 있지. 네, 그리고 툭 빼고 알랄라 이게 귀찮아서요. 애들한테는 전 이거 이코노미 그러면 애들 머리 짜증나요. 귀찮아서 그런 거다. 귀차니즘이야. 설명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지각이 계속되면 보고 듣고 막히고 맛보고 느끼고 이것이 계속된다. 그러면 알 대신 뭐 링링링. 또 현재분사란 말 안 해. 그냥 링링링. 같이 불러보실게요. 목자와 목자와 주와 수라지 능동이면 두루루 수동이면 피피 지각동사 make every day 두 배로 아 반주가 있어 알랄라 지각이 계속되면 알 대신 링링링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불러라 그리고 찍은 거예요 교실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라이브가 안 돼서 페이스북에 저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올해부터 이게 되잖아 내년에 선생님들은 제 수업을 라이브로 보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게 한참 하다 보면,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5m짜리 케이블. 테크노마트 가서 샀어요. 우리 애들은 내년에 이렇게 수업한다는 이 예고편이에요. 익숙해져야 돼요. 아, 통 선생님하고 내년에 수업하면 이런 거 하겠구나. 유튜브에서